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지난 2020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해가 되었나요? 저에게 2020년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던 한 해였고, 또 아쉬움이 많은 한 해가 되었는데요. 많은 아쉬움을 마음속에 남겨둔 채 2021년은 더 많은 노력으로 많은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한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올한 해는 저 말고도 기아 자동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출시 예정인 3세대 K7 소식을 살펴보니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많은 변화를 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3세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K7에 대한 그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K7 관련 소식은 K7 킹클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아 자동차가 새로운 로고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양재동에 위치한 기아 자동차 사옥 로고를 2021년 1월 1일에 새로운 로고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져왔었던 것중 하나가 기아 자동차의 로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기아 자동차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같은 엠블럼을 사용한 지 1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바꿀 필요성을 알면서도 선뜻 바꾸기에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브랜드 로고를 왜 쉽게 바꿀 수 없었는지부터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엠블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기업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마다 수많은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들을 우리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외관 모습을 보고 어떤 차량인지 잘 몰라도 엠블럼만 봐도 어느 브랜드의 차량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동차 브랜드에 있어서 엠블럼의 브랜드, 상징성의 가치는 상징하는 것 이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 내부에서도 신중에 신중한 선택의 끝에 바로 이 로고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말이 나와서 생각난 건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번 로고 디자인 입찰에서 열 손가락이 넘는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를 했고, 또그 경쟁의 열기가 정말 치열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입찰에 성공하신 협력 업체 관계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기아 자동차의 이번 신형 로고를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기아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은 단순한 2D 형태의 로고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자동차는 최첨단 기술이 더해져 그저 단순히 도로 위에서 주행만 하는 게 아닌 자율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를 정도로 최첨단화가 되어 가는데 자동차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는 오히려 단순화가 되어 가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건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혹시 K8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K8은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가 출시되기 전 사용했던 가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번 3세대 K7에 K8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따로 독립해서 나간 제네시스 라인업의 빈자리를 최근에 출시한 더뉴 그랜저가 차지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 기아 자동차에서도 동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팅어보다는 오랜 라이벌인 K7을 밀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스팅어 같은 경우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의 프리미엄 차량으로서 배제한 것으로 생각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풀체인지로 3세대로 거듭날 예정인 K7의 상품성은 페이스리프트로 앞서 출시한 그랜저보다 월등히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차량의 외형 디자인 및 실내 디자인은 그동안 봐왔던 기아 자동차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로고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될 3세대 K7은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인 만큼 이번 K7의 파워트레인의 변화 역시 기대해볼만 합니다. 기존 모델에 적용되었던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풀체인지 모델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기존 3.0 가솔린 엔진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3.0 가솔린 엔진이 대체가 된다면 3.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더 뉴 그랜저보다 낮았던 파워트레인이 K7 풀체인지 시점으로부터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번 K7도 드디어 환영 형태의 LPG 용기가 적용되어 LPG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환영 형태의 LPG 용기는 트렁크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이번 신형 K7은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출시한 소렌토 하이브리드처럼 다운사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K7 하이브리드는 2.4L 엔진이지만 만약 다운사이즈가 진행이 된다면 1.6L 터보 엔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운사이즈가 되었지만 기존 2.4L 엔진보다는 더 큰 출력과 토크를 발휘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며 기존 엔진의 출력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과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이 합하면 230마력과 토크는 35.7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리드 엔진의 다운사이즈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미 앞서 출시한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판매 실적으로 볼 때 하이브리드 모델의 엔진 다운사이즈를 진행을 해도 판매량에는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K7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